일단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.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. 원점 안진환도 했고, 그럼 얘는 어떤 상수일 거란 소리지, f0는. 그러면 gx가 x분의 원점을 지나지 않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그런 3차 함수가, 아이고, 여기 지금 3차 함수가 있을 텐데, 이거 0 안 된다 소리가 약분하지 마세요 소리잖아. 맞지?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.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만약에 0이야. 0 안 지나지. 그럼 x분에 나누게 되면 얘는 음수니까 0으로 다가가게 되는 극한값은 0분의 어떤 값일 테니까 무한대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0분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헷갈리네.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양수. 얘는 0 마이너스 분의 음수니까 양수. 그러면 여기에서 f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g는 0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무한대 갈 테고, 여기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0에서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고,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프 개형이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 같아. 이까지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GX를 대충 그린 거거든.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. 그러면 0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냐 그러면 절대값이요,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.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. fx는 열을 안 지날 거야. 여기 안 지나. 어딘가를 지나겠지. 어딘가 지나겠지. 얘는 x분해라는 이 형태에서 미분 가능에 도움을 받느냐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. 여기가 1, 2, 3을 지난다면 얘도 1, 2, 3을 지날 거 아니야. x분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미분 가능하려 그러면 어딘가를 뚫고 지나가야 되지. 그러면 이세 개가 되게 되면 얘를 절대값 꺾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세 군데 발생을 하는 거잖아. 그런데 1에서 0이고요, 미분 가능하게 된다, 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다면 fx는 어떻게 생겨야 될것 같아? 1을 뚫고 지나가야 되지. 1 뚫고 지나가는데 접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. 이 개념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, x-1의 3승 이거 말고는 가나를 만족할 수 있는 식이 없잖아.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수 있는, 수식으로는 어떻게 생겨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거 수식으로 이게 증명이 될, 아니 그러니까 유도 과정이 될 리가 없잖아.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볼때 x, 얘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fx가 1에서부터 3중근 가지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요쪽 부근에서는 gx를 그려보면 gx는 마찬가지로 0에서 정근선 되는데, 결국 얘는 도움 없이 지 혼자 해결을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얘가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gx 자체가 이제는 그냥 요거 알게 되면 그 뒤에는 그냥 산수 개념이죠. gx는 x로 나누게 되면 저거 전개하고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3x를 x로 나누니까 3, 마이너스 1을 x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적분은 뭐 상수니까, 아, 산수니까 1에서 2까지 gx는 계산을 생략할게요. 얘는 6분의 5의 6분의 5, p는 5다.